25대 영종, 고려 영종은 고려의 제27대 국왕 고종의 둘째 아들이고 원종의 동생입니다. 원래 이름은 왕간이었으나 나중에 왕창으로 바꾸었습니다. 1269년 이면의 거사에 의해 임시로 왕위에 올랐지만 원나라의 압력으로 5개월 만에 폐위되었습니다. 그의 왕위는 원나라와 고려 사계에서 인정받지 못했으며 묘호는 영종이고 시호는 없습니다. 재위 기간이 짧아서 25대가 2명이 됩니다. 25대 충렬왕, 고려의 제25대 국왕으로 원나라의 부마국이 된 첫 왕이 충렬왕입니다. 원나라의 제국대장공주와 결혼하고 원세조의 강요로 일본 정벌을 두 차례나 감행했습니다. 왕위를 세자에게 물려주고 태상왕이 되었으나 세자가 원나라로 소환되자 다시 왕위에 올랐습니다. 정사를 돌보지 않고 사냥과 음주가무에만 몰두하다가 사망했습니다.